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농장에서 직접 재배하는 그런 농장 직구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이들을 오늘 여러 가지로 데려왔습니다. 국민 다육이부터 뭐 금, 그리고 좋아하시는 다육이들 많이 데려왔거든요. 네, 자축으로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분이 한 10cm 정도 분이고요. 포리즌이에요. 포리즌. 네. 너무 예쁘죠?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어요. 분홍색, 보라색 쪽으로. 포리즌이고요. 네, 제가 요번에 밴드를 개설을 했거든요. 저희 밴드에서 착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홍영 에그린 원. 다글다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요것도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달달 구우면 더욱더 예뻐지겠죠? 금은 좀 나중에 뒤에 있는 아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해리 왓슨이에요. 해리 왓슨. 해리 왓슨도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죠? 네, 요거는 해리 왓슨은 좀 이렇게 밑으로 딱 늘어져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착착 늘어져요. 그래서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금 롱분에 키우다 보면 너무너무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해리 왓슨, 해리 왓슨입니다. 아주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천대전성 철아. 천대전성 철아입니다. 네, 요거는 릴리패드. 릴리패드 너무나 예쁘죠? 네. 그리고 요거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두 개짜리도 있고, 또한 개짜리는 크기가 엄청 커요. 한, 요게 10cm 분인데, 12cm? 뭐. 이 옆쪽으로 한 1, 2cm가 더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아주 크기가 아주 엄청 큽니다. 아주 건강하게 자랐고요. 성령. 이거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도 엄청 예쁘죠? 색감도 이제 빨강새로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옥상에서 달달 구우면 아주 빨강새로 변하겠죠? 네. 이거는 또 이게 이제 프릴, 이거 교배종인데요. 프릴 SP예요. 네, 아주 색감이 가장자리에 아주 예쁘게 물들어 있습니다. 프릴 SP. 오, 요거는 앙팡금이에요. 앙팡금도 여기 10cm 화분에 엄청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앙팡금. 요거는 브론조금입니다. 브론조금. 브론조금이고요. 요거는 분이 꽤 크거든요. 14cm, 15cm 분의 아주 커다란 라울이에요. 네, 이건 로치 제품이고요. 아주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네, 이거는 콜로라타 종류의 린드시아나입니다. 린드시아나. 그리고 저 라울은 요 정도 크기네요. 라울 제품입니다. 아주 예뻐요. 요거를 저희 밴드에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펜타드럼. 펜타드럼 예쁘죠? 제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요거는 데려왔는데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밴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메치스고요. 아메치스도 아주 예뻐요. 가격은 참 착한 가격으로 저희 밴드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8월에 사업자를 만들었고요. 통신 판매 신고증까지 네, 완료했습니다. 저희 밴드에서 여러분이 도매 농장에서 아이들을 많이 데려왔거든요. 가격은 여러분들이 아주 착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저희 밴드를 놀러 오셔가지고 밴드에서 뭐 여러분들 다육이 자랑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또 예쁜 어떤 때는 예쁜 화분도 선보여요. 그래서 예쁜 화분과 이렇게 건강하고 튼실한
그런 다육이들을 만나보시려면은, 저희 밴드로 놀러 오시면 됩니다. 제가 저쪽부터, 이름을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네, 요거는 포리즌. 네, 이거는 홍령 에그리먼. 너무 예쁘죠? 색깔이. 그리고 이거는 해리와슨입니다. 해리와슨,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축축 늘어져서 키우면, 한두개 정도 이렇게 높은 화분에, 약간 롱분에 심어서 키우면 아주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천대전송 철학. 철학기가 있는 거는 좀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요거는 릴리패드입니다. 릴리패드 예쁘죠? 네, 요거는 성령이에요. 성령 이렇게 두 개짜리도 있고 한 개짜리도 있는데 취향에 따라 가격은 똑같아요. 요거 취향에 따라 어떤 거든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파랑새예요. 파랑새 너무 예쁘죠? 요거는 브론즈. 앙팡금이에요. 앙팡금. 브론즈 금인데요. 요게 프리티 있잖아요. 프리티 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요것도 이렇게 축축 늘어져서 키우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브론즈 금몇개 데려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요거는 프릴이에요. 프릴. 네, 프릴 교배한 건데, 프릴 SP예요. 이름은 미상이고, 교배 중이라서, 프릴 고개 조금 약간 많지 않지만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들어 있습니다. 플로라타 종류의 린드시아나예요. 요거는 이제 야콜하고 약간 비슷한 건데 야콜보다는 좀 위로 이렇게 모아모아져 길쭉하고요. 색감도 야콜보다는 훨씬 예쁘게 물이 들어갑니다. 린드시아나예요. 요게 제가 지금 요거 컵을 갖다 놨는데 크기들이 아주 다 커요. 10cm 이상 분에 다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로치. 로치 너무 예쁘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라울 아주 풍성하죠? 네. 이게 아주 착한 가격에 저희 밴드에 오시면 착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놀러들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농장에서 직접 제가 농장에서는 여기 착한 가격에 데려오려면은 10개 이상을 사야 되더라고요. 네. 만나보시려면은 저희 밴드로 놀러 오시면 됩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참 제가 아메치스도 너무 색감이 예쁘게 물들어 있죠. 아메치스. 이거는 펜타드럼입니다. 펜타드럼. 너무 환상적이죠. 아주 예쁨예쁨합니다. 이렇게 펜타드럼을 마지막으로 오늘 농장에서 직접 이렇게 데리고 온 아이들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웃음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